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이를 찾는 간절함이란 제목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새해 인사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또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년에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아가서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는 간절함인데요. 이 아가서에 대해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서에 나오는 하도 진한 표현들 이런 걸 보면서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그랬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낀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너무나 감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가서를 읽거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까? 그이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사무치게 그립게 느껴졌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그 사랑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를 찾는 간절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어도 그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함으로 간절하게 찾는 이 모습,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움으로 잠을 설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움으로 잠을 설치는 사랑.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밤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지금 마음속에서 누구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찾고 찾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계속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찾는데도 만져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잠을 설치게 됩니다. 밤새껏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움은 잠을 설치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잠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아십니까?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 의하면요, 1단계 욕구가 바로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은 먹고 또 자고 배설하고 자식을 생산하고 이 욕구인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있는 가장 강력한 본능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이 잠에 대한 욕구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을 고문할 때 잠을 안 자서 고문하기도 하잖아요. 그 음식 안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중에 참호 속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막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거기서 잠이 든대요. 그 죽음보다도 더 강한 욕망이 잠에 대한 욕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느껴서 여러 번 예배 들 때마다 보는데 그 여러분들 눈을 보면요 가끔 가다가 흰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눈빛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무한해서 고개를 돌리지만 어쩌다 눈이 검은 눈동자가 탁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깨요. 여러분은 제가 다 볼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그 표정과 느낌, 감정까지 느껴져요. 여기 서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번뜩 잠깐 깨잖아요. 그럼 제가 무한해서 딴 데에게 보고 오면은 또 자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사도요 자기 눈두멍은 못 들어요. 한번 이게 감겨지기 시작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잠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인간의 본능 욕구를 뛰어넘는 이 강력한 이 잠을 깨우는 능력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요 잠을 안 자요. 밤새껏 카톡을 하질 않나, 옛날엔 편지 쓰려 전화하질 않나, 그리고 다음날 또 말짱하게 일어나갖고 언제 그랬나 했지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뛰어다니다가 또 밤새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미술을 짓고 있잖아요. 잠이란 게 그렇게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그 표현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향해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정말 주님 생각에 잠을 설치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읊조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시편 63편 6절에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잠을 설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는 새벽까지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다윗이 또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꿈에도 주님을 그리워했을까요? 여러분 프로이드의 그 꿈의 해석이 보면 잠재된 욕구의 분출이 바로 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죠. 또 뭐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그 유명한 학자는 이 꿈은 이 원형의 실현 또는 소원의 성취의 한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생각을 했는데 꿈을 꿨다면 교회 꿈이에요. 지금 신천교 요모양 꿈이었어요. 제가 나을 때 네모난 교회였는데 이런 꿈이었고 청춘은 칼라로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도 가득한 곳에서 제가 설교하는 꿈을 중학교 때부터 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꿈이 칼라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너무 찬란했으니까. 중학교 때 제가 꿈만 꾸면요, 제가 한성 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교문 앞에서 꿈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계속 그러고요, 갑자기 하늘에 비명소리 나서 보면 마귀가 뭐 학생들을 잡아갖고 막 가면은 제가 날아가가지고 예수 이름에 하는 물 하라고 마귀 쫓아내고 애 구해오고. 아니 중학교 때도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자라셨나요? 여러분은 밤을 설치면서 계속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진정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요, 마지막 잠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무엇이거나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또 자식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일 수 있고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사업과 돈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윗의 그 고백 같은 것을 내가 침상에서도 주가를 생각하나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요 마음에 이 품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잠을 설치면서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종종 밤을 지새우셨죠. 성경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 다 보내시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고요? 밤새 기도하시니라. 이건 밤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그 피곤한 몸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밤을 지새운 거죠. 물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에 그렇게 치유해줬던 불쌍한 사람들 육체는 나섰지만 그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내일 만나게 될 또 다른 불쌍한 무리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는지, 어쨌든 주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움입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상에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찾아 헤매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헛된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심이나 원망 마지막 잠자는 순간까지 꿈에까지 그 원수 데려가면 안 돼요. 그냥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꿈속에서도 꼭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리워하세요. 꿈에서 또 만나자. 너 나 생각하면서 자. 꿈에서 또 만나자. 주님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꿈에서도 내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매일매일의 침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랑하는 일을 찾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찾아 헤매이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사랑의 열정은 모든 걸 극복하고 찾아 헤매게 만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결국은 이제 밤새 그리워하다가 그냥 아주 그 이른 새벽인 것 같아요. 그를 찾으려고 밤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길에 왕이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7절과 8절을 보면 왕이 행차를 할 때 60명의 아주 강한 용사들이 옹위하고 포위하고 행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의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 밤의 위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혼자 밤길을 헤매게 되면 자객들도 많고 왕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사랑에 대한 이 간절함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문지기를 만나는지 길거리나 큰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 봤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왕이 채통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찾아다니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면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찾을 수만 있다면 창피한지는 모르고 그렇게 간절히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거 사람을 움찔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사랑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강렬함이 얼마나 클까? 정말 두려움,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는가? 40년 전에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40대 은퇴 언어학 교수님이 그 연인을 찾는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사연이 이렇습니다. 1971년 언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에딘버러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죠. 근데 둘이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이었기 때문에 유학 문제 때문에 독일과 스페인으로 또 유학을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통신수단이 원활하지 못했으니까 몇 번 옮기는 과정에서 그만 연락을 못하게 되고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40년이 지냈는데도 그 연인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사연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그때
사랑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까지 올리면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꿈속에서 당신이 나타납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것, 무릎 꿇고 청혼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결혼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까요? 60대 대학교수를 은퇴한 사람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모든 명성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자기가 죄인처럼 되는 것도 막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을 때 그 주님의 간절함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십니다. 밤처럼 어두운 죄악의 새카만 인간들의 마음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헤롯을 시켜서 칼을 갈고 있는데도 마구간 구유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건너시면서 온 유대 들력을 뛰어다니시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조건을 찾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의 죄악이 덩어리로 묻어있는 그 십자가의 위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세월이 가니까 예전에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고, 정성껏 키운 자식들은 누군가의 눈이 맞아가지고 나를 엄마 취급도 안 하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외롭게 실패한 인생처럼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새카만 죄인,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찾아오시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한반도까지, 내 삶의 현장까지, 죄악에 쓰러져 있고 외로움에 지친 우리까지 주님은 반드시 찾고야 마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찾는 이 사랑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그 목자의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은 그 잃은 것을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무가치할지 몰라도 나는 잠을 설치게 할 만큼 귀한 존재이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다니는 그 간절한 사랑이 이렇게 성경에 구구절절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을 찾는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이 주님의 간절한 사랑.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를 가면서도 여러분,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든 간에 그 안에서 주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책을 읽건 드라마를 보건 노래를 듣건 간에 그 가사 하나하나마다, 장면 하나마다 내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그 만남, 내가 만난 그 주님과의 그 교제가 안에 끊어질 것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그 순간을 지켜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주님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 떠나지 않을 테니까 세상의 사람들아, 나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나 주님께 취해 있고 주님 만나는 이것 포기 안 한다. 매 주일마다 이 시간 내 주님, 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아무도 나에게 도전하지 말고 제안도 하지 말고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내가 수요일마다 밤마다 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니까 수요일은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아라. 나는 주님 만난다. 점심시간 전에 또는 잠자기 전에 내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아무도 그 누구라도 깨우거나 흔들지 말아라. 나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오셨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주님 외면할 수 없다. 그 주님과의 약속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의 약속은 그 누구랑도 바꿀 수 없다. 흔들거나 깨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세상적인 걸 내려놓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 번은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예수님 영접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한 자매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가서 DTS 훈련을 받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꼭 가야겠냐 그랬더니, 자금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대요. 그런데 내 신랑 만나는 것보다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더 깊이 느끼고 싶다고 목사님 추천서 써달라고. 또 몇 개월 있다가 한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저기 추천서 써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해서 유학 가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학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합니까?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제가 주한장로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요, 한 권사님 세 분 정도 오시더니 전사님, 저희 딸들이 고2, 고3 이렇게 있는데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무슨 전도사가 과외를 시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 딸들도 빨리 만나야 할 텐데 걔네들이 만나는 방법은, 보니까 전사님 성경 공부에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과외를 시키겠습니까? 고등부 전사님한테 가세요. 저는 중등부 전사니까 안 됩니다. 거절을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이었어요. 세상에 요새 저런 부모들이 있구나.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성서 아카데미 개설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지, 교회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왜 직분이 높아갈수록 배우려고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질 않으세요. 왜 대가를 치르면서 시간, 귀한 시간 들여서 주님 안 만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새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도 그만큼 주를 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무데나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간절히 찾는 이 열정 속에는요, 상대편을 위한 굉장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용을 갖추고 상대를 높이는 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집착, 자기의 즐거움,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자기 만족이 사랑의 모든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편을 존귀하게 높이는 거죠. 그를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훌륭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술람미 여인, 그 가난하고 새까맣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멸시받는 그 여인 만나라고 할 때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왕인데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대강 가도 황공 무지로 소이다죠. 근데 놀랍게 왕이 밤새껏 그리고 사모하다가 새벽 이른 새벽같이 다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유용을 갖추고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1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시골 새카만 버림받은 한 소녀를 만나러 가는데 무슨 외국의 대단한 왕이 온 것처럼 갖출 수 있는 모든 위용을 다 갖춥니다. 향기를 있는 향은 다 뿌리고요. 가장 위대한 용사들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고 은금으로 장식된 자색 깔개가 달린 최고의 가마를 준비하고 처음에 왕으로 임명받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왕이 하찮은 여자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까지 위용을 갖추고 갈까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오빠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세상 많은 여자들에게 천대받고 세상적으로 가치평가가 형편없이 낮아지는 걸 알거든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고? 그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엄을 갖춰서 그녀에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별 볼일 없는 착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시골 아낙네인 줄 알았더니 왕의 사랑을 받는데 이렇게 위대한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녀를 사랑 고백하러 오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멸시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기에 가치 없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보면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럴 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 보일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와는 다릅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에요. 어느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60명의 용사 정도가 아니에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만왕의 왕이 임재할 때 여러분을 신부로 맞으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위용을 갖추고 상대편을 존귀하게 하는 것에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언제든지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창기들과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장애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보이지 않아서 쫓아갈 수도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도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에 친구가 되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영접해줬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도들 중에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주님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을까요? 내게 오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주님께 갈 자격이 없어, 너 너무 더러워, 너는 너무 가난해, 너는 너무 버림받고 세상에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엄을 갖추고 큰 능력과 기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레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자괴감이 생깁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별거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위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기름을 넣던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죠. 나를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예, 지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렸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같아. 기분이 좋아졌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 그래요? 반가워요. 뭐,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요. 너무 외로워서 갈 데가 없고 또 춥고 그래서 교회 잠깐 들렸다가 목사님 설교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주 애가 왔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뭐 여기저기 지내고 6개월 정도 뭐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 돈으로 그 학원비를 벌어가지고 춤추는 학원에 다닌대요. 6개월에 이래갖고 무슨 춤추는 학원에 다냐 했더니 자기의 꿈은 백댄서가 되는 게 꿈이래요. 제가 봐도 뭐 머리가 노랗고 다 올라왔고 복장도 이상하고 그래요. 약간 뭐 좀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얘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은 복음을 들으면서 얘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너 가진 재능이 춤추는 거냐? 그럼 그 춤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춤을 춰라. 해외 선교 가게 될 때 데리고 갔어요. 춤을 워낙 잘 추니까 맨날 뭐 먹고 춤추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교 팀들에게 힙합 댄스라든지 그 좀 가르쳐 줘서 네가 팀장이 되라.
우리 교회 선교사님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갔는데 아프리카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한류 스타가 왔다고. 이 흑인 청소년들이요 줄을 서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고. 얘네 생전 처음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애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존엄성이 완전히 회복돼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자원해서 제가 팀을 만들겠습니다. 워십 팀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청년들을 몇 명을 데리고 자기가 그걸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모든 복음성가에 찬송가에 다 춤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얘는 즐거운 일이에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춤 연습을 하고 가르치고 해서 역동적인 그런 예배가 청년 예배가 됐죠. 그랬는데 우리 교회 한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용돈도 주고 자기도 얻었으면서 용돈도 주고 너 마음껏 춤춰라. 아르바이트만 하고서 언제 춤추냐. 백댄스 때는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들지 모르니까 고등학교에 가도록 준비해라. 자기는 공부하고 관심이 없고 몸만 움직이지 머리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청년을 붙여갖고 공부를 시켜갖고 검정고시를 합격시켜 고등학교를 졸업시킨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너 이제 대학교 가라니까 제주지에 무슨 대학이었네. 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돼. 이번에요. 연예인들이 많이 배출된 우리나라의 둘째 가면 서러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며칠 전에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고 서류를 하나 갖고 왔어요. 뭔데 했더니 저희 교회에서 그 워십 댄스 하는 것을 그 자기네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그게 20만 건이 넘게 조회가 돼가지고 인터넷 회사에서 이거 너무 인기 좋은 영상이라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이거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걸 나누어 갖자고. 그래서 이거 좀 자기 회사랑 계약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 공문을 보내왔대요. 여러분 또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대학교 합격한 이야기 다시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할머님과 자기 집안 전부 다 불교 집안이라 시골만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욕을 하고 쫓아내고 너 들어오지는 말라고 너 교회 다닌다고 교회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너 교회 가려면 내 손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불교를 믿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이번에도 농어촌 선교를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할머니가 떠오르더래요. 우리 할머니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농어촌 선교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대. 우리 할머니도 좀 구원해 주세요. 남의 할머니 구원하고 돌아다니긴 하면서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웬 우리 할머니 우리 집안은 구원 못하나. 그래서 용기를 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았고 곧 돌아가실지 모를 것 같아서 안 되겠더래요. 어차피 기운도 없어서 못 때리실 테니까 이제 가자 하고 갔대요. 가가지고 자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몸은 잘 움직이지만 말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10번을 넘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교 훈련 때 배운 걸 가지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자기가 말을 잘하더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사랑받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평생을 80평생을 불교를 믿었다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자기도 자기가 놀랍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등록금이 있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의 헌신하는 모습 보고 너 대학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한테 이야기 그의 대학만 합격하면 등록금 다 대주겠다고 말만 안 하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요 저한테 혹시 교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 좀 대줄 텐데 뭐 누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떠오르잖아요. 그 아이 소개해 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를. 주유소에서 그냥 주유나 하고 외롭고 힘들게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아이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오신 사랑의 감격에서 자기도 주님을 찾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몸으로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춤이니까 춤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엄을 갖추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 어떨지 모르고 세상의 평가가 어떨지 모르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찾도록 찾아요. 그리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끝이 없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 말이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 밑바닥을 기고 있는 존재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한 그들이지만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이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위용을 갖추고 보란듯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의지해서 만족했습니까? 배신감과 눈물과 서름뿐이었잖아요. 더 이상 헛된 사랑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서 마지막 잠이 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랐습니까? 눈 감기 전에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길거리를 밤거리를 실내와 실외를 다니면서 노래와 연극과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의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할 때, 내가 더러울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새까만 술남매 여인처럼 오빠들에게도 버림받고 초라할 때, 주님은 위용을 갖추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왕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을 찾고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흔들어 깨우지 못하도록 주님께 취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큰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을 침상에서 기억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주님으로 만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